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어리석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손에 꼽을 것입니다마는 재정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판 바로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러시아로서는 당시 팽창하고 있던 대형제국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래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래스카의 면적이 얼마이냐 하면 171만 7854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평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5196억 5083만 5천 평. 감이 오십니까? 예, 엄청나죠. 여러분, 그큰 땅을 얼마에 샀느냐 하면 720만 달러입니다. 당시로 86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싼 가격 같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반대가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미 국무 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아 그것을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 이 미국이 그 땅을 산 것을 두고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그런 비난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C워드의 어리석음이다 라고까지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유의 4분의 1이 생산이 되고 있죠 산림자원이 엄청나고요 수산자원이 있고요 천연자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백금을 비롯한 많은 천연자원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1959년 49번째로 미합중국에 주로 편입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미국 영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20%를 차지하는 큰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그리고 시워드가 어리석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어리석음과 관련된 거래를 꼽는다면 인디언들이 메나탄이라고 하는 큰 섬을 팔아 넘긴 것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26년에 네덜란드 식민지 개척자들이 인디언들로부터 메나탄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불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물품들이었는데,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 수레 정도 분량의 가죽이었고요. 그리고 냄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럼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는 그 당시 가치로는 60길더에 해당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1846년에 그 가치를 한번 환산해 보았는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 24달러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그 달러 가치를 당시에 현물 가격으로 다시 환산해 보았더니 약 2,600불에서 15,600불 정도 가치가 있다 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였습니다. 약한 9년 전에 나온 판단이니까 한 10년, 9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그 현재의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두 배가 올랐다면 한 3만 불 정도 될것 같고요. 또뭐 5만 불, 10만 불 정도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싼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나탄의 전체 면적이 87.5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어, 2,646만 평에 해당되고요. 어, 그냥 해변가를 제외하고 쓸만한 땅만 모아도 59만 평방킬로미터, 어, 1,784만 평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10만 불을 주고 이 땅을 샀다라고 크게, 어, 작, 그렇게 생각을 해도, 178평을, 어, 178평을 일불씩에 샀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그, 어리석은 또 다른 거래를 꼽는다면, 사실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놀랍도록 싼 가격에 이 메나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국 사람들과 바꾸었다는 것이죠. 아,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식민지령을 아, 그 뉴욕의 식민지령과 바꾸었습니다. 결국은 아, 영국 사람들이 뉴욕을 차지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뉴욕을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잘 잡았다가. 그만 놓치고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보다 보면 생각해 보다 보면 어, 정말 어리석은 거래 우리들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laughs> 왜그 집을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래였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거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참 어리석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잘못된 거래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거래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을 팔아넘긴 바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비유처럼, 마치 수거처럼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회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사회는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죠. 수많은 거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에는 좋은 거래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거래가 있고요. 때로는 탐욕스러운 거래가 있고요. 위험한 거래도 있고요. 때로는 불법으로 진행되는 거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래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에서는 팥죽을 꽤나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말인데 아, 그의 피부가 불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에돔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올 때 팥죽을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돌아오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은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칠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어린 아이들의 장난 같은데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죠. 어떻게 마다들의 권한을 팔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면서 장작권을 쉽게 넘깁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고 말하면서 넘기게 되죠. 성경은 후에 이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 때문에 결국 에서는 마다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그 모든 복을 그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먼저 에서의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원어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번역상 아마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미가 드러나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의 미래가 없는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미래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대두됩니다. 하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고 현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죽을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과장법으로 그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표현 안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의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와 아빠들 사이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요. 아이가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자, 이제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많이 놀았으니 공부 좀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식을 해주고 또 다시 먹을 것을 챙겨준 다음에 그리고는 아이에게 이야기 합니다. 자, 이제는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 피곤해 죽겠어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힘들어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의 눈에는 아이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아이는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죽겠다, 무엇 때문에 죽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예의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살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꽤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꽤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이라는 현실 참안 좋아요. 정말 어떻게 할,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뻗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저래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죄요오는 어떤 것과 같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은 그는 죽진 않았습니다. 미래가 있죠.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소만교회에서 한지 벌써 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놔도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저 모든 것이 평탄하게 그렇게 지내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봉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지원을 여러 번 했는데 몇 번을 지원했느냐 하면 아홉 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만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 동안 제가 이사회에 올라갔던 제 순위는 항상 1순위였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회에서 저를 배제하고 또 배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되어 져 가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계속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여덟 번쯤쯤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쯤이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한 자리밖에 없는 그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되었습니다 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정의로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바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때 좀 울적한 마음도 달랠 겸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직함도 갖지고 있지 않았던 1년간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을 가서 여행을 하던 중에 그랜드캐니언에 갔는데 거기에 절벽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절벽에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날 저에게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힘들지 않니? 이제 그냥 내려갈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속에 들렸습니다. 제가 그때 뛰어내리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다행인데 그때 마침 제 손에는 저의 아, 아들이 제제 몸에 안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뛰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이었으니까 제가 7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린 후에 아,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저는 수만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저의 미래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만큼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키고 계시니까, 나의 미래는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잘 견뎌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어딘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 막혔다, 끝났다, 막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칫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막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저 조금 배가 고플 뿐입니다.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 일해서 죽게 되었다, 철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미래가 있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서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가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가 팥죽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가 얻은 이익이 무엇일까요? 한6 시간 정도 배고픔을 면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배가 고팠겠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다들들의 권리는 어떠한 권리였습니까? 그것은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요 권리였습니다. 한번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리를 그냥 놓치고 만 것입니다. 잠깐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한 것, 일시적인 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구한 것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마약에 손을 대서 젊은이들이 순간의 쾌락, 순간의 기쁨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서 참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의 모든 것을 걸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에 몸을 담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는 참으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빠져 나와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어리석은 인생 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을 내주고 활락을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현대판 에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거래가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얻고자 했던 것은 생리적이고 말초적인 욕망의 해결이었습니다.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을 말하면서 에서의 이러한 실수를 음행과 연결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순간의 쾌락,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너무나도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거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래에서 거래는 애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거래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여라 배가 고파 죽겠지 라는 말이 숨겨져 있겠지요 얼마나 배가 고프니 라는 말이 숨겨져 있겠지요 40일간 긁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 라는 표현도 있겠죠. 그러니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말이었습니다. 너의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라 라는 말이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거래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생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본래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팔지 않았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모두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일시적인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이 한평생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지금의 것을 지금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팔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도 40일 동안 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위하여 성육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런 존재이다.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에 매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생리적인 것에 말초적인 쾌락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하인 씨가 마약을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분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유하인 씨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존재의 가치를 그 유아인 씨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말초적인 그런 유혹의 마약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비밀 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별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20세가 막 되었을 때쯤 되겠네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 왜 서울 대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빳지를 달고 다니고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다 자기 학교 빳지를 달고 다니는데 조금 못한 학생들은 잘안 달고 다니거나 가짜를 달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얼마나 저희 학교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는지 어, 저희 학교의 빳지를 달고요. 그리고 그때 어렸을 나이인데 007 가방 같은 걸 들고 또 양복을 입고 그러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지금 장로의 신학대 학교 학생이다. 나는 신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발지를 봐줬으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학교인지 아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40일 동안 굶으시고도 극복하실 수 있던 있었던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셨던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데아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적인 타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조그마한 것에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저 조그마한 죄를 지어서 나의 자신을 몰락으로, 타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 놓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귀한 축복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시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매몰되어 이 고귀한 생명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